네,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죠. 근데 학교에서 우리 땅이라는 것만 알려주지 왜 우리 땅이어야 하는지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탄하이드레이트? 지질학적 가치? 황금어장? 예,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독도의 가치는 군사적인 가치가 더 큽니다. 왜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독도의 위치부터 확인해보자고요. 말 안해도 다들 아실텐데 아 모르시겠다고요? 아,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그 손으로 동서남북으로 뺨한대. 자, 독도는 동해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멀리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만 있습니다. 바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 독도만 장악하면 동해를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동해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감싸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해양 세력 입장에서는 동해만 잘 차지한다면 대륙 세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지역이고 대륙 세력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대립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다 동해를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죠. 자,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 있는 섬들 한번 볼게요. 동해에 있는 섬들을 보더라도 독도,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는 오키섬 정도? 딱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해에서는 이 섬들을 확보해야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침몰당하지 않는 군사기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독도, 동해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요하긴 했는데요. 대륙 세력이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중 패권 분쟁이죠.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서 북한을 잡아먹으려는 병아리 계획을 준비한다거나 말이죠. 또 러시아도 분쟁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식으로 동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계속해서 중축을 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중이긴 하죠. 이에 대응해서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늘리고 있고 미국도 동해에서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대륙 세력인 중국이 아니라 해양 세력인 일본이 독도를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일단 중국이 동해에 인접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이 독도만 가지고 있으면 동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바로 이 동해의 주도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상황이 대륙 세력이 동해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동해를 넘으면 바로 본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서 독도를 두고 이 동해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병력이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고 칩시다. 동해를 통해 이동해야겠죠? 근데 그런 걸 독도에서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가 전략에 도움이 되는 지역을 타국이 가진 것보단 자신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런 계산을 전부 다 한 채 한국의 독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독도만 장악한다면 군사적인 가치도 주지만 훗날 북극 항로의 허브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황금어장,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부가적인 가치도 가져다 주니까 꼭 갖고 싶은 땅이겠죠. 이건 정말 분명한 소리겠지만요. 독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는 동해의 지정학적 가치와 거의 같기 때문에 중국이 동해에 인접하는 순간 독도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이건 진짜 100%예요. 남중국해처럼 콘크리트 인공섬 지어놓고 별질 할걸요? 또 러시아도 이 독도를 가지고 싶어하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독도를 실효 지배 중인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이 뜻은 동해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하긴 하지만 바다의 섬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그 바다를 거의 반쯤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라면 이 독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전부 다 동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해병대를 울릉도에 순환 배치한다거나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해서 동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식으로 각종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독도를 빼앗기게 되면 동해를 잇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 동해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찍는 것도 동해가 되겠죠. 우리는 절대로 이 독도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독도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안보적으로 크게 위협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 독도를 계속해서 지켜서 동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겁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해양으로 뻗어나갈 주요 키포인트 역할을 해주기도 할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독도를 잘 지켜서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